먹방 출 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님이 다섯 개 누굴 그지러나? 뭘 검토해 보니? 고맙습니다. 아유, 슈퍼둥이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제가 시킨 메뉴는 치킨이에요. 또 치킨인데 신메뉴가 떴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신메뉴 크리미한 치킨인데 이거 양파랑 같이 먹는 크리미 양파닭이랑 좀 비슷한 메뉴 그거랑 핫블링 매콤한 거 같아요. 약간 막 야채도 막 이렇게 있고 당근 뭐 고추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핫블링이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 반반반이에요. 반반반. 오늘 요기요에서 10% 할인해가지고 내내 치킨 10% 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10% 할인 받아가지고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 스틱, 그 다음에 네네볼. 뭐 이렇게 먹겠습니다. 저 운동해요. 다이어트는 안 하고 운동합니다. 많이 움직이세요, 보검님. 안 추워요, 지리. 요거 먼저 먹어봐야지. 네네 볼. 치즈. 뭐 양념 소스야? 이게 BHC의 치즈볼보단 덜 맛있어. 토성님, 제가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치즈스틱. 안에 고구마 있어. 아직 안 먹었어요. 아유, 우리 토성님이 한게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웰컴 투 에브리원. 저 크리미언 이 소스가 있나봐요. 먹어봐야지 소스를. 소스를. 달콤 크림 소스 같아요. 약간 요거트 맛도 나고 BHC의 그 소스 맛이랑 좀 비슷해요. 자, 마야뽕님이 10개 고맙고요. 자, 뿌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뿌리고 먹어보겠어. 먹어보겠어. 이렇게 양파랑 같이 닭날개를 맛있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 시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고 이렇다 이렇다. 야 뭔 대답을 못해요? 강정이 기가 막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리에다님 축하드립니다. 양파 여기 또 있어요. 맛있네요. 말을 여러분 싸가지 없게 하면은 강퇴합니다. 예? 강정이랑 비슷한데 치킨은 내내가 더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비슷해. 핫쇼킹 소스는 500원. 보라베베 안녕. 내가 말해줄게요. 이 소스 있죠, 소스. 이 소스 강정이랑 틀린 게 우리 롱롱 타임 애봉님이 오징어 고맙습니다. 저분은 제가 블랙 겁니다. 블랙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블랙 해드릴게요. 틀린 게 이 소스가 거기 강정이 기가 막혔거는 양파 맛이 났거든요. 이 소스에서도 양파 맛이 나는데 이거는 양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양파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고소해요. 다른 거보다 고소합니다. 달봉님 오늘 왜 이러지? 강태 이거는 핫블링 이거는 약간 그 매워. 쇼킹핫 거기에 좀 달콤함이 더 들어가 있는, 좀 야채 맛이 더 들어가 있는, 덜 매우면서 좀 달콤함이 더 좀 세고 야채 맛이 좀 있네. 쇼킹핫이 더 맵지.
이뻐 아리님이 50킬 서포터 많이 고맙습니다. 제일 매운 거는 쇼킹 하시에요. 내가 맵스터를 먹어봤나? 오늘 좀 채팅창이 무서운 것 같아. 좀 무서워. 양이은 연애 이제 하자. 혼난다. 이게 쇼킹 핫소스. 쇼킹. 매워. 무서워. This is very. 베리베리 핫소스. 오마이갓. I'm scared. 멘파님 어서오세요. 비비큐 황금 올리브? 걔네는 닭이 엄청 크대매요. 아, 쩡이! 딥그린이에요, 딥그린. 내 파프리카 없어요, 오늘. 스폰 아닙니다. 나 스폰 들어올 거 두 개 있다? 말해줄까? 스폰 들어올 거 두 개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미앙. 아니지롱. 맘스터치. 맘스터치랑 디저트인데 목에 미야옹. 디저트 39. 오, 999님 맞췄어. 디저트 39에서 케이글 그거 잘 되면 디저트 39에서 잘 되면 햇님님 소개시켜 줘야 돼. 햇님님 먹어보라고 해주게. 내가 떡아님 10개 고마워요. 반반반 쏘기님 5개 고마워요. 꽃송이님 어서오세요.
양파랑 진짜 닭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양파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해서 얼마냐면은 10% 할인 받았어. 오늘 치킨 10% 할인이에요. 요기우에서 시키면. 얼마냐면 고양이 싸운다. 아유, 진짜. 이게 다 해서 이거랑 다 해서 32,000원인데 10% 3,200원 할인 받으면 얼마지? 싸지. 이거랑 다. 28,800원. 아유, 떡 언니 그 방귀 뀌는 걸 보셨구나. 비에이치씨 치즈볼이 더 맛있어요. 내가 왜 이런 카페를 찾아요? 안 찾았어요. 물을 일단 이렇게 놔둬야 되지. 크리미 양파닭이랑 비슷한데, 거기, 강정이 기가 막혔고는 이 소스가 좀더 맛있어. 그게 더 바삭거려. 이 핫뿌링이요, 어떤 맛이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막, 야채 막 다져놓은 게막 있고요. 그 쇼킹 핫보다는 맛이 좀 비슷한데, 고추장 맛이 좀 덜하고, 좀, 쇼킹 핫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가벼우면서, 약간 덜 맵고, 좀 야채 맛이 나는 좀 약간, 잠깐만, 그거 뭐지? 깐풍기 느낌? 아이쿠조아라님 고맙습니다. 저 코트님 닮았다는 말 종종 듣습니다. 제가 코트님은 어떨 때더 많이 닮았냐? 요럴 때. 요렇게 할때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념하지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이는 소리 하면 잘못하다가 저기 갑니다. 강티. 해프랜드님이 일곱 개로 팽가 입을 웰컴 투 에브리월. 8842님 어서오세요. 이게 더 맛있어요. 아, 신나라님, 저는 여러 가지 제품 다 먹어요. 아, 피부 관련 문의는 저 이따가 먹방을 끝나고 해드릴게요. 칠리 소스 여기 있어. 신메뉴. 반반반. 이건 후라이드. 형석이가 누구예요? 어, 사미오님 안녕. 나 어제 한신풀차 갔었거든요. 어제 여러분 하퍼님이랑 장군님 만났었거든요. 아유, 사미호님, 사미호님이랑 저 사진 찍었어요. 난 술 안 먹고. 전 엄마가 선물해 준 거라서요. 어, 뭐가지? 형우씨 지금 집에 계시겠지? 형우씨도 바쁘세요. 합방을 원한다고? 아, 겸동님 어서오세요. 떠아님, 네, 잘 계십니다. 나는 여기 중에 뭐가 맛있냐면 이게 여러분 반반반이 얼마냐면은 아이씨
미안. 반반반이 지금 오늘 10% 될걸? 오늘 10% 되는데 아니다. 신메뉴. 신메뉴에 들어가면은 반반반이 26,000원이에요. 뭐가지 또 있다. 헬로 깔라가 맛이 제일 좋아. 약간 이것도 매워요. 근데 핫쇼킹보다는 덜 매워. 비듬 고마워. 아, 우리 동네만 하는 거야? 미안. 얘네는 후라이드예요. 제일 매운 게 핫쇼킹. 하퍼님 리하이. 피부 13, 20, 17호 뭐냐고? 나 21호. 껍데기. 코에 뭐 했냐고? 쉐딩. 저분 정답 말씀하시네. 모가지는 마우스피스 끼듯이 먹어야지 제맛이래요. 이 모가지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뼈 살들이 막 껴있으니까 그걸 발라 먹으려면은 혀를 그치 교정기 끼듯이 이건 좀 약간 좀 들이그는 것 듯한 느낌이야. 응? 얘는 좀 양념 소스. 얘는 덜 매운 거. 내가 코가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아이참 붙였다고? 나 쌍수했어. 나 어제 있잖아요. 한신포차에서 닭발이랑 옛날 통닭이랑 주먹밥 두 개. 너무 맛있어. 주먹밥도 너무 맛있냐. 팔안 아파요. 근데 내가 어제 신천에서 먹었거든요. 신천? 닭발은 왕십리 한신포차가 제일 맛있던 것 같아. 유라 안녕.
아, 전 방송 안할 때는 저는 이렇게 안 먹어요. 나도 살이 금방 찌는 스타일이라. 뭘 갈아서 먹든가 그래야 돼요. 비타민 같은 거는 아이허브나 뭐 타임비타 막 이런 데서 사지. 어머 짱구 안녕. 왕십리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여러분, 내가 콜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치킨을 먹을 때는 콜라를 한잔 잡숴줘야 될것 같아. 어우. 역시. 나는 평상시에 먹방 안할 때는 진짜 이런 탄산음료 안 먹으려고 그래요. 걸쭉하게 사단님이 10개로 펜가임을 웰컴 태봉월. 왜 웃어? 금요일 날 합방합니다. 혜님이랑. 내가 은밀하게 얘기했다고? 뭐를? 내가 언제? 진주팔찌님이 열기를. 웰컴 투 에봉이월. 머리에 붙이냐고요? 머리 안 묻히는데? 팀 메뉴 이름 여기. 아,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지? 나 이거 왜 웃는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집에서 살라만시는 먹방 아니더라도 먹어요. 아, 어떻게 친해졌냐면, 햇님님이 조명이랑 막 마이크 때문에 고생하시길래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원래 몸에 좋은 거, 살안 찌는 음식들이 다 맛없습니다. 이 소스 뿌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구세주 천산 아니냐. 쌍수 내가 했던 병원에서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김기덕님 고맙고요. 창동의 숙이 어서와. 여러분 저는 좀 천천히 먹어야 돼서 뭐 시켰어요 블리님? 어? 왜 2%예요? 해프로 아니었어요? 답변러님? 유라야 빨리 들어가. 어 크리미언이랑 스노우 시켰어요? 먹는데 트림이 나왔어. 어째 해프로 깜놀했네요 답변러님. 아 답변러님 있잖아요 햇님님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메뉴 선정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있어야 되지. 우유에 말아먹는 거 그거 있어야 되나? 고기 후루치리 K K K 케이크는 빵 좋아한다고? 혜님님은 진짜 진짜 잘. 아 싱거운 거 싫어해요? 후식 무조건 있어요. 내가 있잖아 저 뭐야 디저트 39에서 사가지고 와야 돼. 어, 진짜 무섭게 잘 드셔. 아, 메종드 타르트. 혜님 지금 방송 안 하나? 아, 답변러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 매운 거 싫어하시는 거야. 혜님님 1주년이에요 오늘? 대박. 구황작물이 뭐야? 답변러님도 치킨 하나 먹으세요. 아 고구마 이런 거 싫어한다고? 어떡해 나 저번에 햇님 집에 갔을 때 고구마 말랭이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현진의 고구마 말랭이 그거 선물해 드렸는데 싫어하는 그 선물했구만 내가 다 먹었나 그거? 어? 냉동실에 있냐 물어봐. 이따가 햇님님 방송 가서 여러분 다 물어봐요. 에보님이 그때 선물한 그 현진의
고구마 말랭이 다 늘렸나요? 꼭 물어보세요, 답변러님. 저 답변러님이 햇님방 그거예요, 매니저분. 그거 어딨냐고, 맛을 평가해달라고. 먹방 때 본 적 없죠, 여러분. 그 이후로 먹방 때 본 적 없죠, 그거. 그건데. 어? 이씨. 이 햇님. 햇님, 이거. 가만 안 두겠어. 매운 거 고구마 짱 싫어하는데 내가 고구마를 줬으니 어떠나? 안 드셨으면 돌려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돌려주삼. 내 고구마라고. 금요일을 갖고 오시라는. 금요일에 고구마 3kg 삶아놓으래. 어, 이거 왜 이렇게 커? 너무 큰 거 아님? 에봉님 모른 척하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선물해 보세요. 황금 고구마라며. 이거 아무나 못 구하는 고구마인데 이거 황금 고구마예요. 이거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만 먹여. 참 미저리처럼. 자, 햇님. 아. 김치도 막 볶음 김치, 묵은기 김치 막 참치 김치 막 이렇게. 햇님 보통 방송 몇 시에요? 나 비로그인으로 확인할 거야. 간지님 어서오세요. 우리 답변러님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나 방송할 때 아니야? 고구마 케이크래. 핫블링이 그거랑 비슷해요. 핫쇼킹이랑 좀 맛이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덜 매운. 나 달콤이요, 달콤이. 제일 말랑말랑한 거. 네, 크림이랑 핫블링이 새로 나온 거예요. 진짜 잘 드시는데 고구마를 싫어하시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네. 고구마 그거 진짜 맛있는 건데 방송 중에 안 드셨다는 거지? 그
가만한 누구야스.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전해주세요. 간지님 미워! 이 뭐예요? 인정! 오, 이런 건 나 처음 봐. 뭘 좋아하는 언니님이 한 게 고맙습니다. Welcome to heaven. 간지님 꿀잼! 오! 간지님 일치로! 일치로 도로시님이 한 게 고마워집니다. 일찍 와. 꿀잼 일찍 와. 간지님이 또 88. 난 88해. 어우 간지님 센스쟁이. 간지짱. 나 고마워 간지야. 간지야, 나 잠깐, 여러분 나 잠깐만 이거 할게요. 잠깐 얼른 하자 얼른. 간지님 고마워 고마워 벌룬 벌룬 매벌룬 베리벳 매니 매니 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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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룬. 고맙습니다. 이거는 가슴 네네 크림이는 한 개 줘요. 이거 반 개니까. 의자요? 의자 인터넷에서 샀는데? 크림이 맛있어. 충만치킨 양파 안 먹어봤어. 크리미 양파요 하나도 안 느껴요. 왜냐면은 양파랑 소스니까. 강정이 기가 막혀랑 나는 강정이 기가 막혀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왜냐면은 강정이 기가 막혀의 그 소스가 더 맛있어 내 입에. 그거는 좀 걔네 거는 약간 땅콩 맛도 나면서 양파 맛이 이 소스 안에 또 들어있어요. 양파도 막 갈아서 들어져 있고. 근데 얘네는 고소한 맛만 있어요. 약간 요거트 맛 같이 있어요. 닭도날드님. 어머나 여기 있네. 드시는구나. 소스가 더 맛있어. 아 히말라야 그거 짱구님 그거 거기 그 공간 커피숍에 갖다 줬는데 다들 한 개씩 먹고 안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개씩 먹어보니까 없어졌어요. 헨네님 어서오세요. 하나씩 먹으니까 다 없어졌어. 알았어 크나 토체. 신라
짜장면 수프 맛이라고? 아닌데. 해꾸왕님 어서오세요. 까불이님 어서오세요. 막 파프리카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이거 한 마리 반. 어우, 이거는 여러분 뻑살이네요. 왜 이렇게 크지? 희한하게 여러분 네네 치킨은 양념이 진짜 큰 것 같아. 양념 닭이 노랑 치킨 내가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왜 이렇게 치킨만 먹지? 답변님 주고 싶다. 유라님 먹어봤어? 어때? 노랑통닭이 왜 맛있어요? 맛있다는 사람 맛있대. 노랑통닭. 어떤 치킨이 제일 맛있냐고? 이거 여기서 하면 이거. 아, 폐왕이 안녕. 나도 충만 치킨 먹어봤어요. 나는 있잖아 치킨은 교촌이 제일 맛있어. 그 다음에 어제 있잖아요 한신포차에서 치킨을 먹었는데 옛날 통닭 겁나 맛있던데. 하퍼님 맛있었죠? 나 슈프림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 치즈 모짜렐라 치즈. 나는 허니콤보 말고 레드 날개 레드, 윙 레드, 레드 윙. 그게 제일 맛있더라. 아우 매워. 이것도 머리야? 나 머리 한 달에 한 번? 미안해. 레드 날개 레드 윙 레드 레드 윙 이렇게 말했어 내가. 하퍼님 나 귀여워? 미야옹. 머리는 내년에 기를 거야.
아, 매워. 이게 은근 매워. 오우, 짱구님 뭐 시켰어? 코 쉐딩했다고, 쉐딩, 이 자식아! 공안 물어, 공안! 아, 비전님도 시켰어요? 턱이야. 내일 왜 기대돼요? 나 내일 이거 마사지 하러 가. 네네보리. 네, 답변러님. 들어가세요. 그거 꼭 물어보세요, 고구마. 이재희님이 한개 팬가입을 웰컴 투 에보니월. 은근 맵다. 여러분, 핫쇼킹은 먹자마자 확 매운데, 이거는 은근하게 매워. 나 한치포차 그렇게 매운 거 모르겠는데. 오늘은 파프리카 없습니다. 조리건가 봐. 치즈 안녕. 후식 있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 얘네 치킨에 이 양념이 너무 찐덕거려서 그게 좀 불만이야. 알아요? 아, 무! 고마워, 우왕. 왜 죄송해요, 치즈님. 그, 못 하는데. 못올 수도 있는 게, 뭐, 죄. 왜 죄송한다는 표현을 써? 유라는 진짜 고기 식신이야. 유라는 야채를 절대 안 먹어요, 고기 먹을 때.
거의 이게 너무 양념이 너무 진해. 올 수 있을 때 보면 되지. 괜찮아, 치즈야. 그래도 무가 있어야지 입을 입 입가심을 하지. 오늘 시청자 많은 것 같아요.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양파 잘 먹어야지. 물을 어떻게 여섯 개를 먹냐? 이게 한신 닭발보다 매운 것 같아. 근데 또 후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남기겠습니다. 후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